카메라 켜자. 저는 전라남도 문화공공해설사 전주공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해설사가 상당히 젊어 보이지 않나요? 네, 젊어 보여. 네. 제가 전라남도에서 활동하는 해설사 선생님 중에서 네. 가장 젊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최연소입니다. 네, 그래서 경험 같은 부분은 제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젊음으로 그 부분 메꿔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방문하신 곳은 중로원입니다. 네. 중로원은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이고요. 중로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 사유지로 이게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이걸 담양군이 매입을 해서 2003년부터 이렇게 관광지 작업을 해가지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을 해서 지금은 어느 누구나 담양하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특히 그 2011년경에 1박 2일 촬영팀이 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멤버들이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이승기가 한 겨울에 추운 연못에 빠진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그 연못이 지금 현재 이승기 연못이라고 불립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로원에 오셨으니까 중로원에 대한 간단한 의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대나무밭, 대나무숲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축자, 축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대나무죠. 대나무죠. 예. 노. 그 푸르름. 푸르름. 이거 녹차. 카메라 두고 잠깐 이동해도 되죠? 예. 녹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다시. 녹의 의미는 녹차. 이 나무 이름이 녹차인데. 녹차 나무가 있다 해서 녹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 중녹은 대나무하고 녹차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클로즈업 가능한가요? 예. 보시면 클로즈업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꽃이에요. 예. 꽃이 이건 살짝 젖는데 예. 녹차나무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꽃이 피어요. 예. 지금 중녹원 오시면 중녹원에서 자라는 녹차나무 꽃을 보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여기 크게 예, 열매가 예, 열매가 맺어 있죠. 그래서 녹차나무는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 나무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저게 이제 메타세콰이어. 아, 나무. 저기가 메타세콰이어. 네, 쭉 보냈잖아요. 저게 이제 지금 여기 담양군부터 이제 여기 인접한군이 순창군인데 순창군까지 국도로 쭉 이어져 있죠. 아, 저게요? 네. 저게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돼야지 단풍 변경이겠죠? 다음 주 그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저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저 끝에? 네. 저기가 이제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이라는 곳인데 저기서 이제 자연 환경 뭐 보존하는 의미 이렇게 많이 바뀐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전시되어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기 체험하러 많이 가고 그리고요 그쪽 부근에가 그게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산책할 수 있는 길이 길은 저 안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야 산책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제 메타프로방스라고 그래가지고 담양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조밀조밀하게 건물을 이렇게 꾸며놓고 특히 뭐 남녀노소 다 가실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보이는 산부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은
담양의 남산이라는 곳인데요. 저기 정상 보시면 예. 팔각정 유곽이 하나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담양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봉황루라는 전망대 올라서 저기 누각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관객들이 예. 물어보시면 저곳은 예전 그 예로부터 홍화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상주에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이렇게 누각을 만들어 놓고 담양읍 주민들이 이제 주로 운동하는 코스, 산 정상을 갔다 내려오는 운동하는 코스 중에 하나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관방청이라는 곳인데 예전에는 백풍강이라고 이름이 불렸다고 하네요. 그 말은 강이라고 불렸다는 말은 지금보다 훨씬 물량이 많다,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인데 비가 자주 오면 홍수가 나겠죠? 예. 그거를 165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담양 군수님이죠. 예. 유튜브는 어디서 오셨죠? 대구에서 오셨죠. 대구에서 하시면 대구 시장이 됐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담양 군사께서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수 공사를 하셨죠. 그거를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천을 기준으로 양 옆에 키가 큰 고목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지금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방제 작업을 하셨죠. 그래서 담양 군사가 했으니까 관아에서 했겠죠. 이 사람을 관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무 숲을 임대사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했다. 그래서 그것이 관방제림이에요. 관방제림 현재 여기 키가 이렇게 우뚝 서서 있는 오래된 고목들 같은 경우 오래된 건 약 400년 정도 되는 나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방제림을 따라서 쭉 약 1.5km에서 2km 정도 걸어가시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걸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나 뭐 전자바이크를 빌려서 이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중동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대나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답식으로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구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대나무가 나무일까요? 나무가 아닐까요? 나무일 것 같은데. 나무다.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나무는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대나무잖아. 대나무. 선조들이 대나무 같은 경우 표면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나무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져서 나무라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무가 아니에요. 왜 나무가 아닐까요? 왜 나무가 아닐까? 숲수는 또 밑에 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나무 속이 비었어요. 꽉 찼어요. 비었죠. 나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나이트. 꽉 차 있어야 되네. 나이트가 있어야 돼. 나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나무 나이트가 없다. 철이 없죠. 예. 속이 텁텁 비었어요. 예, 나이트가 없어서. 그래서 나무가 아니다. 그러면 대나무도 뭘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어렵나요? 뭘까? 대답하고 뭘까? 혹시 윤선도 선생이 맞아요? 윤선도. 이름. 네. 내 머리도 골. 아, 어려우시구나. 유명한 시들 많이 남긴 선생님 계세요. 윤선도 선생님이라고. 보시는 분들 검색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직접 찾아보셔야 기억도 되고. 윤선도 선생님께서 남기셨던 시 중에서 윤선도 선생님이 쓰셨던 시 작품 중에서 그 대나무에 관련된 작품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이 이렇대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니래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래요.
그 뭘까? 식사 뭐 드셨어요? 점심 식사 어떤 거 드셨어요? 그 죽순 무침도 먹었어요. 죽순 무침 드셨죠? 예. 네. 기본 베이스가 밥이죠. 쌀밥. 예. 네. 밥 드셨잖아요. 네. 양파에서 병. 예. 네. 갈 때도 속이 비었죠? 예. 네. 벼도 속이 비었죠? 예. 네. 배낭도 속이 비었죠? 벽과에 속하는 여러 해산의 식물이에요. 풀은 보통 1년 살아요. 근데 대나무는 품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20년 정도, 2, 30년 정도 사니까. 그래서 여러 해 해산의 식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대나무들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두고지 피디 줄게요. 이거 두고지 피잖아요. 그 정도 키까지 약 10m, 20m 정도 되는데 대나무 크기가 길이가 네. 저 정도까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은 한 달 얼마나 걸려? 한 20일 20일? 예. 네. 저 정도 부츠는 딱 올라왔을 때부터 저 높이까지 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높이까지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1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5년, 10년 어떤 분은 뭐 3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히트 저 마디 숫자가 대나무 하나가 가진 마디 숫자가 보통 약 한 35개에서 50개 뭐 이 정도 돼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럼 한 마디 하루? 한 마디 하루? 정답을 아까 본인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키가 다. 그 죽순이 맨 처음 올라왔을 때 굽기는 이미 결정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굽기가 뭐 손가락만 하다 싶으면 그 대나무는 손가락만한 굽기로 계속 자라요. 그리고 뭐 팔뚝만 하다 싶으면 죽순의 크기가 그러면은 굽기만큼 그대로 자라 올라가요. 많은 분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네, 조직이 단단해져요. 대나무가 단단해져요. 사시사철 네. 네. 잎이 살짝 뭐 발변되는 색깔이 변해서 이럴 수 있는데 그 대나무가 예전 우리 선조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였어요. 왜 좋아했어요? 사시사철 풀이잖아요. 지도를 상징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간단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저 이파리도 그대로 네, 푸른 잎을 유지를 하죠. 근데 지금 아직 다 안 돌아봤는데 네. 이 대나무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나무 개수는 알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심지어 대나무 이제 그 수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대나무는 뭐 몇 년생이고 저 대나무는 몇 년생이고 이거는 대나무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를 모셔오더라도 이거 몇 년생인가 알 수가 없어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겉표면 색깔 있죠? 네. 겉표면 색깔이나 이렇게 뿌리 쪽에 그 죽순 껍질이 붙어있는 유무를 보고 아 1, 2년 정도 됐겠구나 그거보다 더 오래 됐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에요. 지금 네. 안에는 네. 안에는 네. 안에도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다 그 대나무가 다 네. 있죠. 그런 거 저 안에는 엄청 오래됐다고. 여기는 그 대나무 자원 연구소에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뭐 쓰러진 건 다 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래됐다고까지는 뭐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했어요? 네. 그러면
최사님, 요 혹시 중국은 요 전체 규모가 규모요? 어느 정도 되는? 규모 약 33만 평방제곱미터 정도. 평수 따지면 11만 평 정도예요. 근데 그 아까 정문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정문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쪽에 6만 평은 거의 대부분 대나무로 이루어진 장소이고, 이제 후문이, 주노는 후문이 존재해요. 아주 그 후문 쪽은 약 5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장소는 담양이 이 가사 문학으로 워낙 유명한 고장이다 보니까 예로부터 선비들이 공부나 이렇게 풍을 지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셨던 곳이다 보니 정자 문화가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양의 각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정자를 가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리가 있어서 그중에서 그 유명한 정자 6개를 뽑아가지고 후문에 재현을 해놨어요. 그것이 약 5만 평 정도. 그래서 그곳을 시가 문화촌이라고 해요.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구나. 밖에서는 그 정도로 그렇죠. 정문 쪽에서는 네. 지나가는 길밖에 안 보이고 네. 거기 있는 대나무밖에 안 보이니까 규모가 크게 안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아이고, 진짜 구나.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명 너무 잘 네. 들었는데 네. 항상 이 종로군이 오면 해설 하시는 분들이 항상 산들을 네. 하시는 네. 그 일정 시간에 해설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매표 하실 때 오셔가지고 그 해설을 들을 수 있는지 그쪽 보셔도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담양구청 관광과로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해설을 사전 예약을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 시간대에 시간을 배워놓고 말이요, 중독은 처음 왔는데 그 해설을 너무 잘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그 좀 많이 얼버무린다든지 그 부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더 나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기회 되시면 다음에 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